김재수 장관 후보자께 질문하겠습니다. 김재수 후보자께서는 영인소재 아파트를 2001년에 구입한 적이 있으시죠? 그렇습니다. 몇 평짜리 아파트였습니까? 62평짜리 연립주택이었습니다. 예? 62평짜리 연립주택을 2001년에 구입했습니다. 62평짜리 연립주택이라고요? 예, CJ 빌리지입니다. 그 당시 분양 평수는 88평으로 나와 있는데 왜 장관님은 62평이라고 그러십니까? 아마 총 공급 면적을 한데 최근에 그 공용 면적을 제외하고 실평수로 전부 다 통일을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60평짜리 연립주택이라고 이야기하시는데 당시 예. 분양 광고를 보면은 예. 오직 36분만을 위한 작품이고 예. 천연옥과 대리석을 이용한 욕조, 독일산 최고급 주방가구 인테리어, 수지 1, 2지구를 통틀어 유일한 고급 빌라라고 이렇게 광고가 되는데 허위 광고입니까?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저 광고... 장관님, 장관 후보님 네. 이런 겁니다. 지금 여론, 언론에서 여러 가지 보도가 되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저 본인은 뭐 이거 좀 억울하다 생각하실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네.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88평 호화 빌라라고 다들 이야기하고 있는 아파트를 후보자께서는 60평짜리 연립주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난 이 간격 자체가 오늘의 인사청문회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점이라는 것을 먼저 전제하고 다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2006년에 이 아파트를 매각을 했죠? 그렇습니다. 자, 5년 동안의 시세 차익 얼마나 올렸습니까? 기억하십니까? 예, 정확, 제가 한, 미국에 근무하면서 대리인이 매각을 했는데 8억 700만 원 정도로 매각을 했습니다. 얼마에 사셨습니까? 분양가는 그, 분양가보다 훨씬 낮은 가로 매입, 분양이 안 됐기 때문에 저가로 매입을 했습니다. 4억, 뭐, 얼마. 예. 그때 본인 돈 얼마 들어갔습니까? 저는 그, 농협의 융자를 얻어가지고 제가 한, 4억 이상이 융자금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자료를 보니까요. 예. 시가 6억 7천 분양가의 아파트를 4억 6천만 원, 2억 1천만 원을 싸게 구입을 했거든요. 예. 그때 그 매입금의 98%를 전액 농협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의 본인 돈은 한 1천만 원 정도밖에 안 들은 것으로 기록에 나오는데 맞습니까? 농협에 제가 과천에 살던 아파트를 전세가 나갔으면 그 돈을 들어갈 텐데 나가지 않아서 전액 거의 전액에 상당한 금액을 농협으로 융자를 받아서 들어갔습니다. 당시 장안 후보자는 저 농협의 어떤 농림축산식품부에 어떤 위치에 있었습니까? 국장 보직에 있었습니다. 국장이면은 농림식품부에서 가장 고위급 공직자 맞죠? 예, 고위 공직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CJ 아파트였는데, 예. 그 CJ는 그 농림부 업무와 전혀 관계가 없는 기업입니까? 농림부가 식품을 담당하는 것은 지난 정부 2009년도 이후입니다. 그전에는 예. 식품과 CJ 농업 분야가 별로 관련한 업무를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그 업무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 예. 자, 그리고 그 뒤로 미국 파견 근무를 임명을 받죠? 예, 그렇습니다. 미국을 떠나면서 이 아파트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가 미국 이 용인의 빌라로 이사를 가서 1년 정도 살다가 바로 미국 농무관으로 발령이 나서 또 미국 농무관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4년 동안을 근무하게 됐습니다. 미국 농무관으로. 그러니까 집이 전세도 그때 전세를 줬죠? 전세가 안 나간 상태에서 제가 미국을 예. 나갔습니다. 그래서 전세가 안 나가 있던 차에 누가 전세로 들어왔습니까? 한 1년 가까이도 또 비어 있었고 제 대리인이 예. 이 부동산 중개소를 통해서 전세를 놓았는데 예. CJ산하 식품 뭐 연구소의 소장이라고 제가 그 같은 저 계열사 아닙니까? 그 본사 아닙니까? CJ 대기업. 제가 보기에는 그 뭐 그쪽하고 직접 관계는 모르겠습니다. 그 해필이면은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할 수 없는 대기업 한 아파트를 시가보다 2억 이상이나 싸게 사고 예. 또 그 미국 가서 잘 안 나가는 전세를 3억 원이라는 당시로서는 상당히
좋은 가격으로 전세를 또 그 CJ 저 본사에서 회사 이름으로 전세를 들어주고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일반인들이 이거 잘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일인가요? 장관님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 그 관점에서 국민들이 당연히 의아스럽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대리인이 이 시세와 여부에 관계없이 무조건 전세를 놓아야 이 융자 아, 제가 말하는 것은 전세에 들어온 주체를 말하는 겁니다. 전세 우리 보통 저 아파트 여러분 여기 저도 전세 살고 있고 전세 많이 살아왔지만 저 전세를 저 뭐야 무슨 회사 소유의 아파트에 전세 들어가기도 안 쉽고 또 자기 집을 뭐 그런 대기업한테 전세 주기도 안 쉬운 이거 대부분 현실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 장관 후보자한테만 이런 일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납니까? 저 CJ 그 연립주택을 건설한 CJ 개발이고요. 전세 들어온 사람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CJ 산하 식품연구소 소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개인이 들어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회사에서 임대를 한 거 아닙니까? 식품연구소 회사에서 그래서 외국에서 자, 소장을 모셔왔다고 합니다. 저 농협에서 당시 4억 6천만 원 예. 그 주택 구입할 때 그 근저당 5억 4천 아파트 가격의 거의 117% 달하는 가치로 이제 대출을 받았는데 그때 대출 금리가 얼마였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제가 금리를 자세히 기억하지는 못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때 그 금리가 한 1.8%쯤 됐고 1.4%로도 받았습니다. 자, 대한민국 국민이 당시 평균 시중 대출 금리가 8%쯤 됐습니다. 지금보다 많이 높았어요. 대한민국 국민 중에 1.4%로 4억 5천만 원을 은행에서 빌려서 집을 구입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몇 퍼센트라고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그렇고 네. 저는 그 당시에 금리에 대해서 많은 후보자님 자꾸 예. 좀 정확하게 답만 해주시면 됩니다. 예, 예 그렇죠. 그 흔한 일입니까? 흔하지 않은 일입니까? 그 흔치 않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저는 예. 그리고 그 왜 하필이면 또 농협은행입니까? 농협은행은 자 농림축산부하고 저 농협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농림축산부에서 농림부의 가장 고위직인 공직자로 계실 때 농협에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없다고 생각합니까? 예스 기다 아니다만 이야기 좀 해보십시오. 농협에 영향력을 행사해서 금리를 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금리는 농협에서 자체 심사위원회에서 엄격한 절차를 거쳐서 하는 거지 저희가 뭐 국장이 전화하고 부탁한다고 전화하고 안 하고가 아니죠. 전화를 하든 안 하든 간에 그 지위에 있고 그런 직책에 있으시면은 이해 충돌이 생기거나 뭐라 그럴까 영향력을 간접적으로도 행사할 수 있다면은 피해야 되는 것이 공직윤리 아닌가요? 자, 예. 공직윤리법 한번 혹시 읽어보셨어요? 예, 뭐 기본적으로는 예? 대한민국은 법치국가 아닙니까? 그럼 공직윤리법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공직윤리법 2조 2항 읽어드릴까요? 이해 충돌 방지의 의무가 있습니다. 공직자는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기의 재산상 이해와 관련되어 공정한 직무 수행이 어려운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게 나와 있습니다. 저 그 이후에 또 장관 후보자께서는 왜 이렇게 또 대형 평수만 골라서 사시는지 모르겠는데 용인에 있는 93평 아파트에 전세를 사셨죠? 예, 그렇습니다. 7년간 살았죠? 예. 그 전세 얼마 내셨습니까? 전세금으로. 1억 9천이었습니다. 그 1억 9천을 전세금을 7년 동안에 한 번도 안 올리셨다면서요. 어떻게 예. 그렇게 후한 그 마음 좋은 그 임대인을 만났습니까? 의원님, 그 용인 지역에는 당시에 많은 물량이 분양돼서 많이 또 미분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7, 8년간 거의 자료에도 나왔습니다만 거의 전세값이 안 올랐습니다. 저희 아파트뿐만 아니라 주변의 아파트도 거의 전세값은 고정 수준으로 된 것이 거의 한 7, 8년 가까이 계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자, 좋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운이 좋으셨는데 당시 후보자께서는 과천에 아파트를 하나 소유하고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아파트는 어떻게 했습니까? 전세가 나왔죠. 전세 냈죠? 예. 그 전세금은 시중 시가보다 비싼 가격으로 5억 원에 그리고 계약 갱신하면서 다 올려받았습니다. 본인이 갖고 있는 주택은 최고가로 다 올려받고 자기가 사는 집은 그대로 7년 동안 같은 가게 살고 이게 보통 사람 우리 일반 국민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관행인가요? 그런 현상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아닙니다. 저도 제 과천 집을 7년간
전혀 전세금을 올리지 않았고 2년 전에 이제 조금 시세를 반영해서 올려서 상황입니다. 오늘 이 청문회에서 우리 어려운 농업 현실, 농정 정책에 대해서 토론을 해야 되는 이런 자리입니다. 그러나 전 참 참담한 심정입니다. 국민의 눈높이, 농민의 심정과 너무나 동떨어진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은가, 장관 후보자가. 과연 이런, 그리고 직무 관련성을 일부러라도 피해야 되는 장관께서 93평, 88평 대형 아파트만 골라 살고 또 국민들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특혜를 금리로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집을 다시 사고 집이 없는 분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까지 16차례의 그 부동산 거래가 있었는데 지금 아직도 5건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임야를 보유하고 있고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고 또 집도 있고 또 무슨 저 강남의 조그만 아파트 그는 저 나중에 분양권으로 연결될 수 있는 아파트라고 제가 부동산업자한테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예.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예, 원님, 제가 그 적지하는 기간에 근무하면서 세 번이나 해외를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국내 유학을 2년 갔다고 과장 때 해외도 나가고 국장 때 해외도 나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적 집을 그 전세 놓고 나가야 되고 들어오는 시간에 기간이 맞지 않고 해서 여러 군데를 지금 옮겨 다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저는 뭐 제 집을 놔두고 또 옆에 전세를 사는 경우도 있었고 이런 상황이 계속되었는데 나 국민의 눈높이는 의원님 말씀과 같이 대단히 이 부정적으로 미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예. 예, 오늘 의원님 그 지적하신 것을 아주 마음 깊이 새기겠습니다. 제가 불법 부당한 회의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나가는 것이 기본적으로 공직자의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으면은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가혹한 자세로 저희 몸가짐을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